이게 그 태풍의 그거가 생각하면 좀 시간이 걸리죠. 그 대기의 어떤 것들을 대변하고 있잖아요, 구름이. 그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때 이런 형상을 하니까.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어요.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네. 아까는 토끼가 보였는데? 모양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잖아. 금방 이렇게 됐다, 이런 모양을 했다가 금방 또 흩어지고,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야? 이거 폭포수가 돼버렸네. 수박은 잘 자라고 있는. 아, 저기 한번 봐요, 수박. 이거 필요 없는 것들,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잘라줘야 돼. 그래야 따먹을 수가 있어. 너무 많으면은 수박이 못 자라. 여기도 엄청 많이 나왔죠? 수박이 났어요? 응. 내년에도 수박을 많이 심지어. 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. 오랜만에 이렇게 내리 가면. 톡을 언제 마무리해요? 아직은 모르겠네. 그 장마에 물날 뒤에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. 괜찮네요. 아, 여기 좀 휩쓸려서 빠졌다. 몇 군데가 조금 빠졌네. 여기서 빠진 것 같은데? 자신이 없다. 아무 데나 꼽아 넣지, 아마. 예. 무리하게. 멍멍이.
가지고 왔지. 요 앞전에 서로 이렇게 좀 굵은 것만 좀 여진 색깔이고 다 예. 잘 자랐네요. 예. 풀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뭐, 괜찮네. 괜찮아요. 크게 뭐 그것 된 거 없어요? 예. 갑시다. 우렁이 많이 컸어요. 우렁이들이 여기 쪼르륵 몰려있는데? 예. 우리는... 우렁이들 다 여기 모여있어요. 알도 엄청 났어, 여기다가 알을. 그 사이에 이렇게 큰 거예요. 선생님, 우리 어디 가요? 아, 논에 이제 물대고야. 여기 동점마을에 아시는 분 있잖아요. 여기 집에 방문을 하죠, 갑니다. 아, 오늘 온도가 엄청 좋은데 날씨가. 예. 요즘 아마 폭염이죠. 계속 연일. 그 중복을 앞두고 날씨가 진짜 원래 초복 지나고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엄청 덥거든요. 예. 아 진짜 덥네. 그리고 비가 오고 장마가 온다 하더니 왜 비는 안 오고 이렇게 더운 거예요? 아무래도 거의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났는 것 같아요. 장마는? 예. 뭐 와도 뭐. 국지성 소나기라든가 뭐 그런 게릴라성 뭐 이런 비가 내리고 막 전에 배는 막 며칠 동안 막 비가 오는 거는 이제 갔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장마비도 마치 끝났고 더위가 이제 극성을 피우겠네요. 예. 이 시골에서도 이거 낮에는 덥잖아요. 예. 우리도 계곡에서 발 담그고 있는데 아, 도시는 진짜 에어컨 없이 못 견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신선세 우리가 그동안에 예. 과일만 먹고 좀 힘이 없 내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힘이 없긴 하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일을 좀 옛날만큼 못하겠어요. 에너지가 딸리는데 예. 그 정주영 씨가 신선 저기 연락이 왔다면서요 신선생한테. 예. 맛있는 옥수수를 보내준다고요. 그래요? 예. 좀 먹어야 안 되겠나 그죠? 그렇죠. 어. 우리가 일부러 사 먹는 건 아니래도 보내주는 건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죠. 그렇죠. 네. 아직도 우리가 농사일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과일만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과일만 먹고 무슨 힘을 쓰냐고. 예. 신선생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힘쓸 일은 없죠. 어때요? 예, 맞아요. 나는 좀 밖에 일을 좀 할 때 좀 힘이 들어요. 확실히 예. 그건 분명한 힘은 딸려요 확실히. 근데 적응 정화에 나가면서 적응하고 있죠. 그렇죠. 아 날씨 너무 덥다. 에어컨도 안 틀어줘요? 예.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. 아이고 차가 똥차가 되니까. 그냥 안 되는구나. 이 동점은 저번에 우연하게 우리가 신선생이 이쪽을 좀 가보자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냥 조용히 이제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. 이건 뭐 조금 세상에 얼굴 좀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고 조용히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서.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? 이 더위에 사람들한테? 더위에 조용히 있으면 되죠. 더위에 조용히 있으면 돼? 예. 이 더위에는 조용히 있으시다. 네, 조용히 다녀오십시다. 예. 한산 안 들어와?
정주영님 보내주신 옥수수인데 지금 따듬고 있습니다. 예, 맛있게 오래간만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수염은 따로 이렇게 해갖고 이건 차로 끓여 먹으려고요. 따로 예, 맛있게 잘 졸였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지금 안 뽑으면은 이거 엄청 빨리 커요. 근데 풀 많이 뽑았다. 10시간, 하루에 한 10시간씩? 10몇 시간씩 뽑았으니까. 아니, 여기는 왜? 물이 없어갖고 못 온 거예요? 예.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. 어? 예. 담당 안 돼, 여기서 안 뽑으면. 아이, 엄청 빨리 가. 내가 노인양 거짓말 치는데 장갑 축하해. 이거 더 자라기 전에 얼른 와서 손 봐야지. 이거 지금 봐줬다가는 감당이 안 돼. 이제 예적이 돌리는 거 안 힘들어요? 아, 힘도 있죠. 힘들어요. 그래도 해야 안 되겠어요. 오늘 간단하게 내가 어제 예. 이쪽에 안쪽에는 다 예. 좀 낫으로 예. 싹 다 이렇게 지금 손 다 놨으니까 이 예. 부분만 하면 돼요. 예. 이쪽은 전부 다 해놨어. 그래 어서 합시다. 우리 농장, 우리 벼농사에 예. 70%를 한 거랑 똑같아요. 예. 그 두둑에 풀 다 제초 작업하고 나는 안에 들어가서 그 풀 좀 그래도 중간에 그 벼 말리기 위해서 물을 좀 뺐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좀 풀이 좀 났더라고요. 풀. 예. 한 시간 어제하고 해서 한 두 시간 하고 나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이번에 벼농사 이제 거의 이제부터는 진짜 자연이 그러면 하늘이 주는 이제 농사법이요. 예. 그래갖고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되고 예. 햇살과 모든 예.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예. 또 여물고 나서 태풍이 또 큰 태풍이 안 와야지 예.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예. 80%는 한 것 같아요. 예. 물 조절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. 오늘 한 두 달 한 2년째 벼농사 두 번째 하는 거죠. 예.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가요? 힘들어요. 쉽지 않다는 거? 예. 농사 한 3년만 더 지읍시다, 벼농사. 못해요, 손님. 그럼 뭐하고 먹고 살 거야? 농사 안 짓고. 어? 그냥 과일만 먹고 살아야죠, 뭐. 과일이 그렇게 어떻게 뭐지서 돈이 나오냐고. 우리는 약초를 하지 않습니까, 약초를. 예, 약초도 안 하고. 이번에도 내 혼자서 약초 예. 했는데. 예. 갑시다. 실에서 오늘 있잖아요. 예. 그 장날이더라고요. 예. 그 복수박이라도 한두 개 사갖고 들어갑시다. 그렇죠. 목도 마르고. 예. 어, 시장 가. 오늘 장이죠? 예. 우리가 5일장인가? 예. 4일, 9일인가? 예. 장 보고 가서
과일 먹읍시다. 예. 아, 근데. 근데 확실히. 예. 식사를 제대로 했을 때의 그런 노동량이랑. 예. 과일만 먹었을 때 노동량이 확실히 달라요. 아유, 힘들어. 뭐가 힘들어요, 뭐가? 더워서 힘들어요. 더워서 힘들어? 예. 그래서 찡찡대는 거라? 예. 아유. 그 정도 안 덥고, 여기는 그래도 선선한 편이야. 계곡 가서 발 담그면 되지. 맞아요. 근데 그래 찡찡대나? 일이 뭔가 안 풀려가지고 찡찡대죠. 뭐가 안 풀렸어, 일이? 모르겠어요. 뭐 하고 싶은데요? 뭐 가서 놀고 싶어요? 이제 쉬어야죠. 더운데. 쉴 거라. 예. 차를 일로 갖고 왔어? 어? 택배는 누가 보내가지고? 택배를 보내? 예. 누가? 모르겠어요. 그거 없어요? 이름표도? 뭐, 전화번호도 없어?